우리 중단에 소속자들하고 사회에 걸리던 이 땅을 찾아온 건데, 사실은 제가 와서 대부분과 함께 단식을 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죠. 죽어서 바꾸겠다. 이 결심 아니십니까? 아무런 일도 없으니까 내가 죽음으로서 나라를 바꾸겠다. 그 결심 아니십니까?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대표님과 단식을 같이 해야죠. 근데 참 한식 이제 푸십시오 하는 말이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한식 푸십시오. 그 말이 안 나오네요. 같이 한식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정말 대표님 미안합니다. 또 국민 앞에 우리 원로라는 사람들 미안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그 시간입니다. 목사는 그 일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참 주님께 미안하게 그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온 건 대표님 죽어도 이 정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대표님 죽어도 윤석열 대통령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살아서 우리 투쟁합시다. 이 투쟁 짧을수록 좋지만, 그러나 비록 긴 투쟁이라 하더라도 대표님 일어나셔서 우리 손잡고 같이 투쟁합시다. 대표님 쓰러져 누워계시는 것 모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큰 대오를 이루자. 그래서 같이 가자. 이런 큰 움직임도 이 단식으로 인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가 되어서
이 국면을 대표님과 함께 이겨낼 이런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손잡고 같이 갑시다. 더 누워 계시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같이 갑시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니 준비를 하고 온 건 아닌데 앉다 보니까 의자를 여기다 놔서 제가 말씀을 안 해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제 심정이 좀 그렇고 우리 같이 오신 분들의 심정이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 몇 계시죠? 의사 선생님들 아니세요? 의사 선생님 누구세요? 이 방에는 근처에 안 있는 거지. 근처에 계시는 거지. 아, 그러세요? 네. 일어나서 우리가 모시고 병원에 가자. 네. 그 우리도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네. 신부님 네? 한 말씀 주시죠. 이리 오세요. 신부님. 네. 네. 저희들 아침에 시국회의의 원로들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또 국회의원님들 한 여섯 분 함께 모여서 미래를 고민했어요. 그럴 때 이재명 대표님 단식하실 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함께 단식하는 게 예의고 순서인데 그 절호의 기회를 참 놓쳤다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톨릭 사제인데 오늘 가톨릭에서는 고통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축익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돌아가신 아들 예수님을 지켜보시면서 가슴 이렇게 찢으셨던 성모님의 아픔, 어머님의 아픔을 생각해라 하면서 기도가 지는 날인데 오늘 우리 원불교 교문이 모시고 왔습니다만 그런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어갈 때 찢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민족과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 이재명 대표님께 찾아왔는데 저희들이 기도하고 논의하고 합의한 것은 오늘 하늘의 명령, 시대의 명령, 저희들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 일어나셔서 병원에 가셔서 이제 회복하시고 살아있을 때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식이라는 죽음을 향한 그러한 방법 16일째 보여주셨는데 이 상대방 정치인들은 이러한 저희들의 고귀한 행업에 대해서 감동과 느낌을 받지 못해요. 다른 방법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하셔야 할 일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또 여러 동지들과 함께 우리 시민 국민들과 함께 선조들의 어를 모시고서 불의한 정권 꾸짖고 타파하고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내용 이것이 시대의 명령, 선조들의 명령 또 사랑하는 우리 동지들의 명령과 또 겸허한 요청입니다. 오늘 마음속으로 기도 받쳐주시면서 저희들의 염원 가지고서 더 큰일 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셔서 더 큰일 하시는 것 그것이 시대의 명령 또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주어진 또 선조들께서 권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간절한 호소 선조들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 교무님 말씀과 같이 그런 결단 내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뜻 가지고 왔습니다. 선조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 함께 해주시고 또 국민들의 염원 받으셔서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일 앞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시고 성모님 또 전도해 주시고 선조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이야 돼요. 이제 모두 하나가 됐어요. 우리 다 보니까 한 마음 되셨으니까 우리가 모시고 병원에 갈 테니까 도와주세요. 모시고 가야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이런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이 죽었어. 이미 우리 저 당대표께서 목숨을 던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려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가세요. 저 거시기 모시고 가자고 병원에. 119 저 저기 당사 저, 사무총장님 누구세요? 모시고 갈 테니까 제가 일으킬게요. 그리고 가야지. 날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이 방법은 안 돼요.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다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안 된다니까. 일어나셔서. 아이고, 힘드니까 놔두시고. 아니, 다 누가 와서 병원에서. 아니, 병원도 저희가 듣고서 해야지. 네. 그냥은 병원에서 와야지. 저희가 보실 테니까. 네. 일어나셔서. 네. 아이, 119를 빨리 불러요. 불러요.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있다가 오게 되니까요. 조금 있다가. 아, 올 때까지 기다려.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우리 보는 나 앞에서 같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더 지치게 할 필요 다 보여주셨고, 네. 우리 다 하나로 만나서 일할 각오를 다짐을 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돼요. 네. 오늘 앰뷸런스 되세요. 돼. 네. 네. 저희가 좀 모시겠습니다. 네. 저기 일어나. 예정이 돼 있다니까. 네. 당 총장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네. 저희가 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지금 결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사당과 시민운동단체들 여기가 다 하나로 구국운동 같은 걸 벌이게 될 것이에요. 그런 메시지는 이 대표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던져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입니다. 선생님, 어제 BM대회 조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찾아뵈러 왔는데요. 대표님, 윤석열 정부랑 잘 싸우기 위해서라도 대표님이 건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단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분은 원래 많이 계신 줄 모르고 왔는데 걱정돼서 한번 말씀 나눠봤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빨리 하셔야 다음에 싸움도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의 이름자 청년연맹 다 왔습니다.
밖에서 저희가 2시부터 대통령실 앞에 가서 계속 연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할 테니까. 회원님, 기다리고 가지 마시고. 10년 전 있을 때는 열 하루 공항을 했었고, 지금 그때보다는 많이 멋있다. 벌써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함께 지금 다 하고 당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거리에서 또 국회에서 저희들이 함께 떠나서 하니까 그러니 건강체크만 하러 가십시다. 건강체크 하시고 병원에서 더 계속 하셔도 된다고 하면 의지를 보이시고, 아니면, 목숨을 살리셔야죠. 그래서 싸우셔야죠. 그리고 대표님만 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원들이 지금 최고의 절정까지 목전에 가 있습니다. 자진하겠다는 사람들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표님께서 이제 좀 거둬주십시오. 병원을 체크하러 가십시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따 2시에는 대통령실 앞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오늘 중으로는 병원으로 가시는 걸로 마음을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